나의 삶도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의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현재 나의 상황 판단하는 법, 그리고 변화를 시작하는 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마음 수업 오늘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한주 동안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다양한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쓰셨겠죠. 그 미션을 수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이 강의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무언가를 써보고 그리고 무엇을 썼는지 보고 이것을 왜 썼는지 생각하는 것이 아마 더큰 공부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한 주를 정리하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변화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할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어떠한 길을 가는 거잖아요. 지금 내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우리가 앱 같은 거를 열고 길찾기를 할때 어떤 것을 하나요? 처음에 뭘 하나요? 내 위치 입력하죠. 그 다음에 도착지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길찾기를 눌러요. 그 다음에 나온 길들 중에서 선택을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갈지, 그걸 혹시 이두 가지가 나와야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위치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면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은 할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점심에 뭔가를 먹을지, 뭐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 이런 거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봤자 삶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어요. 물론, 뭐, 그게 내 몸에 안 맞고, 그래서 그게 쌓였을 때 내가 건강을 해친다.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이걸 모르면 선택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사시려면 출발은 내 위치를 눌러야 됩니다. 그 다음은 목적지예요. 그래서 목적지보다 중요한 게내 위치입니다. 내 위치가 나와야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진정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위치를 과연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 위치를 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질문, 행동, 평가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뭘 질문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고 여러분들에 맞게 훨씬 더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질문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던져보고 구체적인 질문은 스스로 생각해서 던져보셔야 돼요. 질문을 할줄 아는 게 인간이 가진 강한 힘 중에 하나잖아요. 질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네 가지로 구분하는 기준은 목표가 있느냐,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걸로 질문들이 나뉘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목표도 있고 행동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이죠. 우리가 뭐숨 다시고 가만히 앉아있다 이게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목표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지금 이내 스스로 내 마음속 상태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은 계획대로 행동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의식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것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뭔가? 그 장애물이 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됐다.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한탄해온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 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찾는 질문이에요. 그것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위치를 알게 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목표도 있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자기 위치를 아는 분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어떠한 불편을 갖고 있거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내 안에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위치를 찾는 데큰 도움을 줄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행동이 없을 때.
목표는 있어요. 근데 이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이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타인과 친해지는 모습, 아니면 자신감 있는 모습, 자존감이 올라간 어떠한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 이런 여러분들의 내면의 것일 수도 있고, 뭐 외면적으로는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무언가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에 걸맞는 행동을 전혀 안 하고 있다.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던질 질문은 뭘까요? 그 목표를 향해 가는데 어떤 게 문제인가? 조금 더 질문의 폭이 넓어졌죠? 그 목표를 향해 가는데 뭐가 당신을 지금 가로막고 있나요? 외부적인 것도 찾아야 되지만 내면의 것도 찾아야 돼요. 그동안 되어왔던 여러 가지 이유들 플러스 내 안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내 안에, 내 내면으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목표와 행동. 이게 모두 없는 경우. 이럴 때 질문은 훨씬 더 추상적이고 넓어집니다. 어떤 것이 문제인가요? 이것만으로도 아마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어떤 게 문제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거를 찾으면은 제가 선생님 찾아왔겠습니까? 라고 질문 던지시는 분이 많겠죠. 이 질문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준비된 강의가 많은 거니까요. 혹시라도 대답을 못했다면 이건 패스하셔도 돼요. 그런데 시도하지 않는 건안 돼요. 이것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꾸 내면으로 더 깊이 깊이 들어가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보세요. 자,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행동만 있는 경우? 아니에요. 목표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목표를 정하긴 정했는데, 이 목표가 맞을지 안 맞을지,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목표 자체를, 목표가 있긴 해요. 근데 목표를 확신하지 못해요. 자신감 있게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 아, 멋있어. 그런데 자신감 있고 저런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내가 저 목표를 해도 되나?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그럼 이것처럼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를 가로막고 있는 건 무언가? 그러면 지금 방금 드린 예시처럼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갖고 싶은데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 자신감 있는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받았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은 곧 나쁜 사람으로 연결된 마음속 한쪽에 있는 그 마음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같이 살아요. 대가족의 할머니. 부터 뭐 아버지 어머니 다 같이 사는데 할머니가 너무너무 미워요. 할머니가 나를 막 매일 혼내는 것 같고 나를 막 간섭하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나를 혼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나를 막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잘 들어가 보면 할머니가 실제로 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별게 없고 자신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복수심이 실제로 지금으로서 드러나기에는 너무 평온한 가정이니까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이게 진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건가? 이게 과연 없어진다면 내가 무언가를 더할수 있나? 이런 것을 스스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점점 여러분들 내면에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대한 그 본질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평가하기입니다. 평가하기는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이 평가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시작을 실은 제가 미션으로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드렸던 미션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계획표였죠, 생활 계획표. 그래서 시간대별로 뭐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하고, 실제 행동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가 더 뭐였나요? 점수를 매기는 거였어요. 0점부터 10점까지. 자, 이제 그 점수를 여러분들은 평소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데 쓸 겁니다. 10점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되고 즐거운, 뭐 즐겁지 않아도 돼요. 아주 편안하고 편안한 상태. 안정된 상태. 0점은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나고 폭발할 것 같은 아주 극단의 뭐 극단까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일생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기준을 잡아보세요. 0점부터 10점까지 과연 어떤 것이 이 점수인가?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이 마음속에 나타나는 감정과 이런 기분들을 점수화시켜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이거는 순간순간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나는 평소에 항상 10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내가 0점으로 떨어진 상태로 너무 오래 지속된다. 이래서 이런 거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과거의 나는 몇 점이었지? 아, 과거의 나는 5점이었구나. 지금은 몇 점이지? 아, 지금은 오늘 아침에는 10점이었다가 오늘 뭐 회사 나가면서 2점으로 떨어져서 계속 2점이다가 퇴근하고 3점에서 계속 머무네?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나빠졌네, 회사 가니까.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단 이 0점부터 10점까지 10점 척도 기분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생각날 때 뭔가 감정의 변화가 있거나 느낌의 변화가 있을 때 점수를 매겨보세요. 지금 나는 몇 점이지?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뭐 누구를 만났는데 야, 잠깐만. 그래서 그래프를 꺼내고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몇 점이지? 그래서 생각이 나시고 이렇게 점수를 매기셨으면 돌아오셔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또 재밌겠죠? 물론 이런 게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려서 감정의 변화를 내가 눈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추상적인 게 추상적이지 않은 이런 여러분들의 이제 시각화돼서 보이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내면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기분을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일 이 기준이 정해지면 내일이 이제 오늘이 됐을 때또내 기분이 어떻게 변했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그래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평가, 스스로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라. 다음 시간, 뭐 다다음 시간에서 여러분들의 감정도 만들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자동적으로 불러오는 그런 기술들도 가르쳐 드릴 텐데 그럴 때도 이런 점수표는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인데, 뭐, 실험이란 표현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자꾸 시도해 보는 것. 그러니까 실험해 보고, 이게 나한테 맞나 안 맞나를 평가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두 번째 했던 평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 기분을 평가하는 그 점수하고 완벽히 됐다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뭐 판단하는 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 나가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몇 개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거 정도는 꼭 하시기를 바래요.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매일 하는 것. 일종의 버릇이죠. 뭐 운동선수들도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꼭 하는 것들. 어떠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꼭 하는 것, 꼭 수행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미션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미션을 수행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할 일이 되는 거고 루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자, 이것을 시작으로 항상 정해진 시간에 영양제를 드세요. 이 영양제는 여러분들 몸에 맞는 걸 찾아야겠지만, 만약 못 찾겠다, 그러면 비타민 B가 함유된 것을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존중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존중할 만한 사람으로 대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게 좀 한국인들에게서 좀더 많이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가족이 있으면, 가족은 굉장히 위하면서, 자기 자신의 몸은, 혹은 뭐, 자기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혹사하고, 그래서 이제 가족을 위한다라는 명분 하에, 스스로 혹사하고, 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좀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꼭 꾸준히 한다.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하세요. 정해진 시간에 영양제 챙겨 먹기. 그러면 일단 시간을 정해야 되고 영양제를 사셔야겠죠. 제가 뭐 영양제 파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존중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 출발선에 여러분들이 노트를 쓰는 것과 영양제를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책인데, 이거는 참 사람마다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기가 안 좋은 날도 있고, 여의치 않은 날도 있고, 그렇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책을 할 만한 코스가 집 주변에 있다, 회사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 하루에 한 50분 정도는 산책을 한다, 이러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참 여러모로 여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50분간 뭐 스트레칭을 한다. 아니면 50분간 조금 몸을 움직인다. 아니면 하다못해 몸을 좀 따뜻한 물로 몸을 좀 녹인다. 그런 등등의 루틴을 만드세요. 이거는 뭐 매일 하면 좋지만 매일 하기가 힘들다면 요일을 정해서. 산책 50분이
막상 해보시면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여러모로 막 몸도 마음도 맑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수면이 일정치 않다. 그러면 그 수면을 잘 취하는 그런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만약 나는 뭐 잠을 원래 잘 잔다. 그러시면 이 부분은 뭐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만약 수면이 일정치 않거나 내가 잠을 잘못 이룬다 하시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듣고 해보세요. 숙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잠에 빨리 들기 위해서는 몸이 편안해야 됩니다. 몸이 완전히 이완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을 이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이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호흡이에요. 호흡을 깊게 하셔야 됩니다. 누워서 일단 편안한 생각을 하세요. 가장 내가 편안했던 순간, 편안했던 상황을 떠올리시고 호흡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해서 호흡을 최대한 들이마신 상태에서 살짝 멈춰요. 너무 오래 멈추고 있어가지고 힘들 정도 절대 아니고요. 호흡을 깊게 최대한 들이마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깊게 들이마셨다가 살짝 쉬었다가 그리고 몸이 힘을 쭉 빼면서 호흡을 쭉 내뿜으세요. 이때 여러분들이 누워서 이 호흡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땅바닥 아래로 쭉 꺼져간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내뿜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쭉, 이 바닥에 쭉 흡수된다는 느낌. 뭐 흡수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쭉온 몸이 바닥에 쫙 붙는. 만약 붙었으면 더 붙는. 그 느낌으로 호흡을 몇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한 3, 4회 정도 하면 몸이 정말로 이완이 됩니다. 몸에 힘이 쭉 빠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수면에 이르기가 쉬워지실 거예요. 편안한 기억과 호흡.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리면 언젠가는 자동적으로 그 호흡이 되면서 몸이 쭉 이완되면서 수면에 이르게 될 겁니다. 만약 이것도 힘들면 이것을 매일 반복하시면서 수면에 이룰 수 있도록 한번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걸 기억하셨다가. 좋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위로 한마디는 당신이 그것을 계속 시도하는 동안 절대 실패할 리 없다. 입니다. 실패는 시도가 끝났을 때 실패겠죠. 네. 자, 오늘 그러면 몇 가지 미션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미션 중에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가 지표 만드는 거예요. 0점. 굉장히 불쾌하고 안 좋은 상황. 5점. 티를 안낼 수는 있는데, 뭔가 이 불쾌감이 올라오는 것을, 참 이게 껄끄러운 상황 정도 되겠죠? 10점. 만족스럽고 굉장히 편안한 상황.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0점부터 10점까지 디테일하게 한번 나에게 맞춰서 그 기분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그 기준을 잡는 것. 이게 여러분들한테 드릴 오늘의 미션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적어보세요. 내가 만약 이것을 했다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 했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혹은 지금이라도 한다면 앞으로의 삶이 바뀔 것이다. 그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가장 해야 되는 것두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적고 각각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지? 지금 당장 해야 될걸또 적으세요. 여러 가지가 생각나면 쭉 적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당장 할 것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자서전을 쓰겠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자서전을 쓸 정도로 열심히 내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쓰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 일기를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끊겠다. 그러면 당장 지금 뭘할 거냐? 담배를 다 내다 버릴 거냐? 아니면 오늘 지금 당장 남은 담배를 다 펴버릴 거냐? 물론 그건 힘들겠죠. 그런 것들을 정하세요. 적어보세요. 적었을 때의 위력은 생각만 할 때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결정.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좋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